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서 씨 채용 대가로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데 관여했는지를 임 전 실장에게 물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임 전 실장은 조사에 앞서서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지지자들의 응원 속에 검찰에 출석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치 보복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누가 봐도 정치적이고 누가 봐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발탁한 데엔 문제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중진공 이사장 인사 문제는 여느 대통령 임명직 인사와 똑같은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이후 문재인 대통령 당시 사위였던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됐다며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장 공모 전인 2017년 말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전 의원을 이사장에 내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당시 실세였던 임 전 실장을 상대로 이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약 3시간 넘는 조사에서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전 실장의 검찰 출석은 국민의힘이 특혜 채용 의혹을 고발한 지 4년 만입니다. 검찰은 임 전 실장에 이어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조사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